자, 우리 안철수 후보 가족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이 대목에서 그 비장의 카드, 오늘 방송의 하이라이트, 이 서프라이즈 선물을 가져오셨다 그러는데 그 카드를 지금 한번 쓰시죠. 정말 서프라이즈한 선물이 되리라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여러 일정들 때문에 이제 타 지역에 방문 중이신 우리 김미경 교수님과의 깜짝 전화 연결을 한번. 아, 그럼 서울에 안 계시고 지금 다른, 다른 지방에 계신 지역에 계시는데요. 네. 그래서 한번 연결을 해보면 어떨까. 네. 뭐 통화 중이고 전화 안 받고 이런 거 좀 겁나는데. 그러시진 않을 텐데 일단 제가 한번 연결을 시도해 볼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스피커폰으로 한번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스피커폰으로 일단은 한 번만에 돼야 될 텐데 그죠? 아 그럼요. 저도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이게 그 지상파 방송에서 안 받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럼요. 여보세요. 네. 아 연결이 된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네. 특보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권영현 대변인입니다. 그러면 진행자분과 한번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김미경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혹시 안 받으시면 어쩌나 노심초사했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동 중이시죠? 네, 지금 근데 다행히 휴게소. 저희가 차를 세우고 지금 전화 받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사실은 사전에 조금 얘기를 하긴 했어요. 우리 김미경 교수님 요즘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대구 경북 시도민들과 TV 매일신문 시청자들에게 새해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경북 도민 여러분, 대구는 저와 남편이 코로나 확산 때 함께 그 봉사활동했던 정말로 의미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저희가 다시 찾았을 때 그때 정말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2022년 지금 설을 맞이해서 또 오미크론이 확산된다고 하고 그 대구 쪽에서 특히 많이 확산된다고 해서 사실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뭐 일전에 그렇게 어려울 때에도 굳건하게 이겨내셨으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번에도 가장 먼저 아마 해결하고 다시 정상화하는 그런 도시, 그런 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고맙습니다. 이게 대구 경북 걱정해 주셔가지고 저 어제 1,000명 넘게 나왔더라고, 대구 경북 합쳐가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 지난번에 더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때 그랬죠. 완전히 다른 지역에 절대 퍼지지 않도록 그 안에서 정말 봉쇄를 해주셨기 때문에 그 시민 의식이시라면 이번에 정말 문제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고 굉장히 힘이 되는 말씀 고맙습니다. 대구 경북 대구 특히 대구 시민들은 그때 코로나 대구에만 많이 창궐 했을 때 우리 안철수 후보님에게 마음의 빚을 지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저 해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긴 합니다만 사실 안철수 후보나 저는 의사이기 때문에 의료 봉사라는 게 봉사기보다는 사실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소방 그 불이 나면 화재가 나면 소방소 그러니까 소방대원들이 출동하듯이 이런 일이 있을 때에는 의사들이 출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 속에서 같이 이겨내는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같이 이렇게 연대해서 살아가야 되는 의미 같은 거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그 마음이 더 고맙습니다. 저 우리 그 안철수 후보님하고 이렇게 결혼을 하고 이래 좀 뭐 이런 거 좀 고쳐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좀 시리에 빠져 있을 때 우리 김 교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십니까? 아 저는 이제 고쳐줬으면 좋겠다. 그거는 저 남편이 좀 경상도 사람이라서 그런지 말이 굉장히 적고 감정 표현이 좀
서투르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실은 제가 그 마음을 잘 모를 때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예, 좀 어떤 때는 제가 무심했다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동안에도 사실은 어려운 순간 많았을 텐데 정말 그 표시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아 괜찮은가 보다 생각했던 적도 사실 있었고요. 예, 그럼 별로 그러니까 덜 신경 쓰게 되죠. 그 나중에 알면 더 가슴 아프잖아요. 예, 나중에 알면 더 아픕니다. 예, 아유 저렇게 괴로웠는데 표시도 안 내고 또 뭐 선전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참 우리 그 부인이 너무 이렇게 사랑스러운데 참 좋은데 표현할 방법이 없네. 뭐 이렇게 그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부분도 아니 있겠습니까? 예, 예 그런 면에서는 진짜 정말 그 경상도 사나이입니다. 근데 그 제가 그 남편에게 그러니까 저희가 저랑 서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그냥 위로와 응원밖에 없는데요. 예,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서리랑 그 저와 서리가 옆에 있지 않느냐. 그리고 벌써 다른 일을 통해서 충분히 자신을 증명했으니까 너무 너무 고생하지 말라고도 하고요. 예. 세월이 지나면 나중에는 그 진심이 다시 그 진심을 믿어주고 그러니까 다시 재평가될 것이다. 예. 서리 아빠의 그런 노력을 다시 예, 재평가해 주실 거다. 네. 예, 그렇게 말합니다. 네. 예, 그래도 우리 저 교수님하고 우리 안 박사님만 보기만 봐도 그래도 근심 걱정이 조금씩 사라질 것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그 마침 또 우리 안 박사님 이름도 예뻐요. 우리 설희. 예. 네. 우리 따님이 그래도 좀 애국 을 하고 있는 그렇게 네. 보면 뭐 박사이자 학자인데 또 좀 이렇게 굉장히 또 그 국위 선양을 하고 있습니다. 딸 자랑도 조금 해주시죠. 아, 네, 저희 딸 아니 저희가 그러니까 자식 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잘한 거는 없는데 어쨌든 요즘에 그 나름 열심히 해서 성과도 내고 해서 정말 자랑스럽고 이제는 이제 정말 그 혼자서 자신의 길을 가는 그런 이제 그런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약간 섭섭하기도 하고 예 근데 그런 와중에서 굉장히 바쁠 텐데 그래도 이제 명절이라고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예. 서리가 뭐 다른 것보다도 서리가 와 있는 것만 해도 저희는 이렇게 집이 꽉 찬 것 같고 아 예 그 뭐 갑자기 전화 서리 아빠 나는 아무것도 이렇게 뭐 부족한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 뭐 정치적인 그런 스탠스와 관계없이 예. 예. 근데 오늘 그 고맙습니다. 교수님하고 맞아요. 잠깐 통화를 해서 너무 기분이 좋은데요. 네. 그 목소리는 퍼스트 레이디로서 손색이 없습니다. 네. 굉장히 그 국민들에게 정서를 순화시켜 줄 것 같고 네. 이렇게 말의 목소리 속에 진정성이 담겨 있어서 이렇게 조금 네. 뭐 얘기하면 울림이 있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일단 네. 퍼스트 레이디로서 목소리 합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전화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네. 권대 매님하고 잠깐 인사하시죠. 아, 예. 네네. 아, 네. 아유 바쁘신데. 아, 네네. 감사드리고 네네. 이렇게라도 인사드리게 돼서 저는 굉장히 좋고요. 네. 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코로나 조심하십시오. 네. 네. 우리 교수님 그 네. 마라톤도 꾸준히 하시죠. 아 요즘에 한두 달 못했습니다. 아 너무 바쁘셔가지고. 기본은 있습니다. 예, 네. 뭐 조금이라도 아프지 않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들어가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